자마스 5강 3번이다. 3번 연결사 문제다. 봅시다. 대부분의 유아들은 begin 시작합니다. 뭐를 걷는 것을 어디? 한살 주위에서 그러니까 한살 무렵에 걷는 것을 시작합니다. This might not seem remarkable. 이것이 아주 놀라운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learning to move around 두 다리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배우는 것은 is a skill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이니? helped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뭐를? 자, 준사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는 거다. 자, 그래서 도와주었다. 뭐 하는 것을? 인간을 동물과 분리시키는 것을 도와준 그런 기술이다 이거야. 자, 뭐가?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게. 그러면서 it enabled 그것은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형식이지? 또 다른 주어 동사. 우리가 free up our arms 우리 팔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in turn, 차례로 이것이, 자, 허락했습니다. 또 오형식이야? 뭘? 우리가 to begin to use tools. 도구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문장 놓기나 순서 딱딱 좋네. 자, 그것이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것이 허락했다. 연속으로 찾고지. 자, 계속 보자. 그래서 walking upright. 자, 직립하여 두 다리로 걷는 것은, 아, 또한, 뭐를 바꿨어? 우리 머리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 또한도 이거 단서네. 좋은 단서네. 자, 우리 머리 위치를 바꾸고 그리고 뭐야? 우리 눈을 높였습니다. 뭐 하려고? To look out across our surroundings. 우리 주위를 넘어서 가로질러서 자, 이렇게 내다보기 위해 우리 눈도 이렇게 높였습니다. 바라보는 데를 이렇게 더 높여서 이렇게 바라본다 이거지. 자, 그럼 뒤를 볼까? Humans are able to enjoy. 자, 인간은 즐길 수 있습니다. 뭐를? 더 넓은 세상의 모습을. 야, 우리 주변 환경을 자 가로질러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도록 했으니까 어떻게 돼? 그거의 원인 결과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될수 있는 거는 thus가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서 what's more 게다가 자 이것도 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자 뭐다? 연결사지. 게다가야 게다가 in addition하고 똑같아. 열거할 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또 이제 뭘 하게 해줬을까? Walking on two legs 두 다리로 걸어가는 것은 더 적은 에너지와 에너지 지출을 요구합니다. 더 적은 에너지 지출. 뭐보다? 네 다리로 걷는 것보다 에너지 지출이 적다. 그래서 뭐니? 우리는, 자, 뭐다? 더 적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느라? 걱정하느라. 뭐에 대해서? 음식을 얻는 것에 대해 걱정하느라 더 적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요건 병렬이다. 병렬.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뭐 하느라? Thinking about.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느라. 자, 이렇게 두 다리로 걷는 것이 더 적은 에너지 지출을 요구하니까, 뭐다? 이런 좀안 중요한, 이런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는 덜 시간을 보내고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결과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바로 2번, as a result가 답이 되겠다. 자, 지금 여기 연결사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이것도 참 순서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장 넣기도 좋은 것 같고, 그지? 오히려 뭐 연결사 넣기 충분히 될수 있다. 뭐 watch more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또될 수도 있고. 근데 연결사가 나왔으니까 또 연결사 내지는 않을 것 같고. 알겠지? 자, 그런 거에 좀더 염두에 두면서 전체적인 흐름 꼭 잡아놓도록 하자.